이 이야기는 서울 봉천동에 사는 강주찬 씨가 2009년 10월 달에 겪은 이야기다. 주찬 씨는 20년 경력의 개인 택시 운전기사로 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사였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 택시 운전을 그만두었다. 그 일이 있던 그날 서울에는 하루 종일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렸다. 가을비 치고는 많은 비였다. 그날은 일산까지 가는 손님을 태워지고 서울로 들어왔을 때는 밤 11시가 지난 시간이었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주찬 씨는 이렇게 비가 오는 밤 운전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 방향으로 택시를 몰았다.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차도 위에서 비를 맞으며 택시를 잡는 중년 사내가 보였다. 사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집 방향과 달랐지만 멀지 않는 곳이라 잠깐 들러가기로 했다. 우산도 없는데 별로 앉아지셨네요? 주찬 씨는 눈밀러로 뒷좌석을 보며 말했다. 말은 별로라고 했지만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례의 머리카락이나 얼굴이나 입고 있는 찬반은 멀쩡했다. 어디서 비를 피하고 있다가 택시를 탄 모양이었다. 주찬 씨의 물음에 사내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표정 변화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아래쪽만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술 취한 것도 아니었지만 찜찜했다. 사고치고 도망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신이상자?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왠지 모르게 불길했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틈틈이 눈밀러로 뒷좌석을 쳐다보며 운전을 했다. 창백한 그 얼굴의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아래쪽에만 두고 있었다. 손님, 다 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찬 씨는 실내등을 켜며 말했다. 차창 밖에는 을씨년스러운 풍경이었다. 2009년도 당시에는 서울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재개발이 진행 중이었다. 사내가 말한 목적지에는 주변 건물들 대부분이 뜯겨진 상태였고 간간이 형체가 온전한 건물 안에서는 노숙자나 불량 청소년들이 피워놓은 듯한 모닥불빛이 흐릿하게 새어나왔다. 밤늦은 시간에 비까지 내려 더 음산해 보이는 그곳에서 주찬 씨는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뒷좌석에 사내가 대답이 없자 주찬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신경질이 묻어나왔다. 손님! 주찬 씨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사내가 없었다. 어? 이 사람 어디 갔어? 재빨리 창문을 열고 나온 주찬 씨의 눈에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사내가 보였다. 손님! 손님! 주찬 씨의 목소리가 사나워졌다. 하지만 사내는 못 들은 척 앞으로만 가고 있었다. 주찬 씨는 사내를 쫓아가며 소리쳤다. 손님, 차 비내고 가야죠. 조용한 밤에 주찬 씨 목소리가 울렸지만 사내는 앞으로만 걸어갔다. 이 인간이 한번 호된 맛을 보고 싶어 이러나? 주찬 씨는 사내를 당장이라도 잡아챌 기세로 후다닥 뛰어갔지만 사내는 여전히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사내는 분명 천천히 걷고 있었다. 전혀 서두르지도 뛰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사내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주찬 씨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 차비고 뭐고
빨리 환한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때였다. 앞에서 걷던 사례가 깨진 건물더미 위로 올라서는가 싶더니 밑으로 푹 꺼져버렸다. 어? 깜짝 놀란 주찬 씨가 건물더미 위로 뛰어올라가 스마트폰 불빛을 비추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깨진 슬레이트판, 그 사이에 구멍, 지하실인 듯 했다. 구멍 안쪽,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내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이봐요, 괜찮아요? 사내는 꼼짝하지 않았다. 주찬 씨는 급히 119에 전화를 했고 택시 안에서 초조하게 구조대원들을 기다렸다. 사방이 어두컴컴한 데다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라 혼자서는 사내를 구해볼 생각조차 못했다. 5분도 안 돼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구조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5분 전에 사내가 지하실로 떨어졌다는 주찬 씨의 말을 들은 구조대원들은 구급력과 인공호흡기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고 곧이어 환자를 수송할 초비용 구급 침대도 줄에 매달려 내려갔다. 그런데 잠시 후 구급대원 한 명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주찬 씨에게 걸어오면서 말했다. 당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장난해? 어리둥절해 있는 주찬 씨는 자기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구급대원들은 지하실에 쓰러져 있던 사내에게는 손가락 하나 댈 수가 없었다. 그 사내는 이미 반 이상이나 부패한 시체였고 잘못하다가는 살인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훼손할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방금 전에 자신의 택시를 타고 온 사내가 그 건물 아래로 푹 꺼지는 걸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 이미 죽어 있던 사람이라니. 주찬 씨는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경찰서에 불러간 주찬 씨는 시체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10번도 넘게 설명해야 했다. 하루 종일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다. 주찬 씨의 말을 믿지 못한 형사들이 몇 사람이나 돌아가며 신문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증거가 없어 풀려나기는 했지만 형사들은 주찬 씨에게서 완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눈치였다. 주찬 씨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입구 계단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형사가 주찬 씨 앞에 들이밀던 사진이 눈에 선했다. 똑바로 봐보세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진 속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택시를 탔던 그 사내였다. 죽은 지 한 달이나 지났다는 그 사내가 분명했다.